자, 매매 대표 사례 문제죠. 1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 관계가 라는 설명,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 조심할 것은 등기가 아니라 뭐죠? 인도고요. 그렇죠? 예외는 뭐죠?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인도하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과실을 수취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보시면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 등기가 아니라 뭐죠? 인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받았더라도 인도하지 않았다면 을에게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덩그셔서 3번이죠. 자,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돼서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세 개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는 아주 타이트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보시면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보시면 갑이 선이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제척기간이 1년인데 선이면 앞날로부터 1년이니까 2번도 맞고 3번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요. 4번 400평의 토지만으로는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답이 잘못됐네.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그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아이, 참. 정답이 뭐죠? 4번이 아니라 5번이죠, 그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정답을 4번에서 5번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맞죠? 그죠? 죄송합니다.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런 게 나오네. 죄송합니다. 자,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뭐죠?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비용을 보시면 자 우리가 매매 비용은 반씩 부담하거든요.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래서 이등기 비용. 따라서 1번.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X죠.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담보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인이 부담하겠죠. 그죠? 1번이 X네. 2번입니다. 매매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거든요. 3번 보시면,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이 있어요.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으셔가지고 3번 문제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죠. 자, 매매는 뭐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대금,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뭐죠? 매매입니다. 따라서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채권 다 뭐가 될수 있어요?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니까. 따라서 2번. 따라서 2번이죠.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수 없다. X. 왜요? 매매 기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면 참잘 틀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죠.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유물 계약이다. X. 무슨 계약입니까? 낙선 계약이죠. 작년도 문제죠. 이런 것들도 참 쉽죠, 그죠?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어진 시간 내 시간 안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분들이 요 매매쯤 오면은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읽으면 다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지도 못하고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나중에 보면 뭐막 그냥 이불킥 하는 거죠. 그냥 아 이런 그저 거기다가 또한 문제 차로 떨어졌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 안배 대단히 뭐죠?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번 문제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모든 예약은요. 항상 뭐죠? 채권 계약입니다. 왜요? 계약을 한다 그래서 물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죠? 채권이 생기니까요. 2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특징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즉시 쌍방간에 뭐가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5.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은요, 조금 문제가 좀 있는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은 일단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기산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하게 되고요.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또 소멸시효는 정지 제도가 있고 중단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정지 중단 제도가 있다는 말은 소멸시효 기간이 뭐가 될수 있어요? 연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도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아요? 개시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뭐가 없냐면 정지 중단 제도가 없어요. 따라서 제척 기간은 기간이 뭐 하지 않습니까? 늘어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을 해야 법원이 뭐예요? 고려해주고요. 주장 안 하면 법원이 고려해주질 않아요. 그 최근에 그 TV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남매인가 그런데 요 삼남매 분들이 이제 어떻게 부모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죠? 이렇게 보육시설에서 자라게 됐는데, 이분들이 성인이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뭐죠? 청구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게 아니라 가해자여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못 받고, 자제분들이 미성년자니까 못 받았잖아요? 근데 성년자가 되니까 부모가 될 채무가 상속됐으니까 내라고 뭐죠? 청구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분들이 알아봤더니 이미 10년이 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줄 필요 없다라고 하길래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뭐 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소송에서 뭐가 필요해요? 주장이 필요해요.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판에도 가지 않고 그냥 신경을 안 쓰는 바람에 뭐 채권이 확정이 돼서 돈을 변제해라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8억을 갚아야 된대. 소멸시효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뭐가 필요하냐면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뭐 합니까? 고려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거든요. 행사 기간 내 행사하였는지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제척 기간은 뭐가 필요 없어요? 주장이 필요 없으니까. 소멸시효와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TV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겠죠, 그죠? 보험회사 나쁜 새끼들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보험회사 측에서 뭐죠? 자제하겠다. 이런 청구 뭐좀 부당한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그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보험회사가 안 했잖아요, 청구를. 그러면 그거 금융감독원 감사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원이 주로 뭐 하냐면 피해자들한테 많이 준 거는 안 걸려요. 지나치게 적게 준거 자관합니다. 부당하게.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안 받고 있는 거. 이런 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청구 안 하면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마 청구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만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아무튼 소멸시효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4번, 매매 계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됐다면 예약 완결권 뭐할수 없겠어요? 행사할 수 없겠죠. X고.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자는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제척 기간은 민법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이 몇 년이냐면 10년이다. 근데 이 제척 기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6번입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다음 사람 틀린 거죠. 문제는 그걸 거창하지만 답은 뭐죠? 쉽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이죠. 그죠? 따라서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X죠.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넘기셔도 7번이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답은 뭐죠? 다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맞든지 다 틀리든지 이런 문제 잘 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기억.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니까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니은번.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행 착수 전, 중도금 지급 전까지죠. 따라서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니은 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해요. 그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죠? 4번이죠. 자, 보세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습니까? 협력 의무는 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 대금은 줄 필요가 없는 거고,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니까, 매매 대금 안 주면 협력 못 하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뭐 하더라 했어요? 유효하다고 했죠?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마지막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왜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9번 문제죠.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을 하는 계약금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뭐가 되겠어요? 무효 취소가 될 테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 갑은 그의 가하고 을에게 1억 원을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을 그로부터 1개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갑의 귀책 사유입니다. 사유로 위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자,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중도금 지급으로 보죠. 그죠? 이건 뭐예요? 매수인 입장에서 이행 착수인 거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가 이행 착수입니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시작하면 뭐죠? 이행의 시작인 거죠. 그죠? 따라서 한번 보시면,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어요. 지금 이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 중도금이 없어요. 계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중도금. 중도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행 착수가 뭐냐? 이전 등기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다면 뭐가 시작된 거죠? 이행이 시작된 거죠. 따라서 이행 착수하라고 볼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도금이 없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기셔서 11번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4번을 보시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채무불 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4번. 을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15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보시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논란이 있을 게 아닌데.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나? 아니, 우리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은 준 사람은 뭐예요? 포기한다는 말은 3천만 원 뭐예요? 손해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받은 사람은 배두 배를 상환한다는 말은
3천만 원을 손해봐야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은, 계약금액만큼 뭘 봐야지만요?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의리갑에게 실제로 얼마만 줬냐면 2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예요. 그러면 을은 2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뭐예요? 약정을 했으니까. 또 값도 받은 돈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천만 원을 약정했다면 3천만 원만큼 뭐 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받은 돈의 배액이 아니라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상환해줘야 돼. 그래야 얼마 받았어요? 2천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 버는 거예요? 3천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6천만 원을 줘야 된대. 그럼 말이 안 되지. 지금 2천만 원 받았는데 6천만 원 주면 갑은 얼마를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4천만 원 손해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정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2천만 원 받았으면 4천만 원만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13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엑소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답이죠.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뭘 해야 돼요? 완납을 해야 되잖아요. 5번. 엑소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스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기속한다. 맞나요? 엑스적이죠.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누가요? 매수인인 과실이 수취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5번이 뭐가 돼요? 엑스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자정이 아니라 사정이죠. 14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 질문을 볼까요?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일부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죠.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으니까 악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자, 이거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자, 16번입니다. 자, 제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그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법의 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물건의 하자일까요? 권리의 하자일까요? 물건의 하자인 거죠. 제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넘땅이어서 등기를 못 받고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 권리의 하자인 거고. 소유권은 취득했어요. 권리는 취득했는데 집을 못 짓는다면 물건의 하자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전거를 샀는데 남의 자전거서 못 넘겨받고 있으면 권리 하자인데 자전거를 넘겨받긴 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에서 탈 수가 없다면 그건 뭐예요? 물건의 하자인 거잖아요. 감 잡히시죠? 그죠? 간단해요. 16번.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형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뭡니까? 물건의 하자입니다. 따라서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거죠. 1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해요. 이런 거에 설명으로 들린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자,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 손해배상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뭔가요? 수량 부족이죠.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대요. 수량 부족이고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악의 매수는 요세 개만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서 아,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2번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인데 왜 그러냐면 선의 매수는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선임이 뭐예요? 다할수 있다. 그래서 1번 선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1번이 답이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는 민법에서는 선의 매수인은 다할수 있다. 그죠? 악의 매수인은 세 가지만 할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답은 읽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하자 담보 침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보실까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제가요,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계장.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어서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사왔어요. 병아리를 매수했는데, 그래서 550마리를 할게요. 그죠? 근데 이놈이 사다 놨더니 꾸벅꾸벅 졸아요. 수면병에 걸린 병아리예요. 이건 뭐가 있는 거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 부화장 측에서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따로 격리해서 다른 닭장에다 보관해야 되겠죠? 병 걸렸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닭장에다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이 병이 전염이 돼서 4천 마리 닭이 다 꾸벅꾸벅 졸아요. 손해가 확대됐어요. 그럴 때는 저의 과실은 뭐죠? 고려해야 되겠죠.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따라서 5번. 매도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그 때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청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확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매수인 측에 뭘 감안해야 돼요? 과실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방치하는 바람에 저의 과실로 이 병이 뭐죠? 전염됐다면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뭐죠? 깎아야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책임 뭐라고요? 유효함을 전제한다. 따라서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면요.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해야 뭐가 발생해요? 책임이 발생하고 담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매가 무효면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유효함을 전제로 하잖아요. 따라서 3번 보시면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갑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매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권리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 부담하죠.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개그지면 누가 담보 책임 부담합니까? 배당을 받은 누가요?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의뢰 자력의 유무를 구별함이 없이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다.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담보채를 부담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누가요? 배당을 받은 채권자 담보채를 부담하는 거죠. 20번 문제죠. 3번. 자, 이런 얘기입니다. 호박에다가 줄군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부담부 증여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부담부 증여도 뭐인 거예요? 기본은 증여계약인 거잖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상인 겁니다. 유상에 관한 기밀법이 준용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환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매매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긴 하지만 그 계약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매매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호박에다 줄군다 그래서 호박이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수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3번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1번 풀어보시면 반복적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환매가 나오네요. 자, 환매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환매라면 등기래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은 동시에 대해야 되고 환매 관한 등기도 동시에 대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에 제한이 있죠.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인데 초과할 수도 없고 뭐가 금지가 됩니까? 연장도 금지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22번의 답은 1번이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23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환매기간은 2번 보시면 환매기간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연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한번 보시면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사 표시라면 그는 그 환매의원 권리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X겠죠. 권리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24번하고 25번은 교환에 대한 문제인데 26번까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는데 교환에 대해서 뭐를 매매로 바꿔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473페이지부터 뭐가 나오죠? 임대차가 나오는데 좀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